네, 미래한국당이 꼼수 교섭단체, 이제 대놓고 시간 끌기, 눈치 보기, 거기에다가 더해서 어떤 국민의당과의 합당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당의 어떤 안철수, 제가 여러분들 하나만 좀 예언을 좀 하나 해드리면요. 언론이 아마 다음 주부터나 이번 주 계속 안철수를 좀 많이 띄울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이 조중동이나 이 수구 세력들이 안철수를 띄워서 흩어져 있는 수구 세력들을 규합하려는 노력을 좀 하라 해서 안철수를 좀 많이 띄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안철수의 국민의당 세석과 미래한국당의 어떤 원내 교섭단체를, 그러니까 제가 보는 컴플, 얘네들이 그리는 컴플랜을 제가 보면 왜냐면 미래한국당에게 어떤 의원 꾸어주기 식으로 해갖고, 미래한국당에게 미래통합당이 의원을 꾸어줘갖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꼼수에 꼼수로 하기 때문에 미래한국당도 굉장히, 미래통합당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쵸? 미래한국당이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윤상현이나 권난동이나 홍준표가 어떻게 보면 이 거물급 정치인들이 미래한국당에 들어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미래통합, 홍준표나 권난동이나 권선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이 목표인 거지, 비례위성정당에는 제가 보면 무소속이지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무소속으로 계속 남아있다가 정리가 된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걸로 제 생각에는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꼼수정당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미래통합당과의 합당까지 가는 결과는요, 미래한국당 플러스 국민의당 합치면 22석이 돼요. 그런 다음에 겉으로는 22석이지만 안철수라는 잡룡이죠. 잡룡. 과거에는 잡룡이었는데 이제는 잡룡이죠. 한 세력이라도 규합해서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과, 그럼 자연스럽게 안철수의 목표를 달성을 하는 거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통합당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다이렉트로 미래통합당에게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플러스 국민의당 먼저 합치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어떤 상임위 배정 이후에, 제가 보면 상임위 배정까지는 5월달 중으로 미래한국당 플러스 국민의당이 전격적으로 제가 보면 통합할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상임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이 꼼수로 만들 경우에는 위성정당으로 또 하나의 정당의 위성정당이 만들어진다는 비판이 세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끌어들여서 마치 야권 연대 같이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상임위 배정에 유리한 고지, 즉 국민의당 출신이 국회 부의장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꼼수를 부릴 것 같은데, 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미래한국당이나 이름을 바꿔서 어떤 뭐 새로운 뭐 중도 보수니 뭐 중도 개혁인 이딴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낼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따져보면, 왜 그러냐면 안철수의 발언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권의 합동 총선 평가회. 그렇죠? 4일날 이런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5월 4일날 안철수가 야권의 합동 총선 평가회를 제안한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와 혁신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혁신 경쟁에 나서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적어도 안철수는 민주당과 적어도 문재인 정부와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니죠? 야권의 합동 총선 평가회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안철수는 우리 쪽에 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저쪽에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는 당연히 미래한국당과 같이 가려는 어떤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1 원내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칠 경우에는 최대 180석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제2교섭단체는 미래통합당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1당에서 국회의장이 선출이 되니까 뭐 박병석 의원이 현재 유력하죠. 그래서 박병석 의원이 만약에 표결해서 어떤 뭐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면 당연히 부의장 자리는
외구들이 한 자리씩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래통합당에서 한석,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 플러스 국민의당에서 국회 부의장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제가 보면 그런 꼼수가 좀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그러니까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엄청난 그 이제 신경전이 펼쳐지는데요. 저는 역시 이해찬 대표가 역시 해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태까지 여러분들 상임위원장, 우리가 알고 있는 18개의 상임위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법사위, 그 다음 예결위, 그 다음 운영위가 있어요. 운영위는 청와대를 관할하기 때문에 적어도 집권 여당이 운영위를 갖고 있으면 뭐 청와대 수시로 막 청와대 뭐그 누구 비서실장 부르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운영위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청와대를 앞에서 막을 수 있으니까 운영위, 법사위, 그다음에 예결위예요. 예결위는 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12개의 상임위원장을 갖고 올수 있는데 한개 정도는 뺏길 거예요. 한개 정도는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20대를 보면요, 20대 국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였다가 나중에는 문재인 정부였죠. 전반기 20대 국회 전반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였어요. 2016년이었으니까. 근데 20대 국회 후반기는 어땠어요?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때 20대 전반기에 어땠냐면요, 집권 여당은 새누리당이었어요. 집권 여당은 새누리당이었는데 원내 1당은 한석 차이로 민주당이 원내 1당이었죠. 그렇죠? 원내 1당은 민주당이었다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20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회의장직을 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이 갖고 왔죠. 국회의장직을 정세균 의장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직 등 상임위 8개를 갖고 왔어요. 그 대신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니까 운영위원장을 가져갔어요. 그때 국회의장과 예결위요. 그때도 욕 엄청 했죠, 우리가. 그쵸? 국회 법사위 저쪽에 넘겨줄 때 야당이면서 법사위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20대 전반기 때 관례가 깨진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 원내 1당이 만약에 되면 국회의장직을 하고, 근데 박근혜 때는 여소야다가 됐기 때문에 야당이 사실 법사위원장을 늘 맡았었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이 벌써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권난동이었잖아요. 그쵸? 권난동이가 그때 법사위원장을 했거든요. 이미 관행은 예전에 깨졌어요. 관행은 예전에 깨졌어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이번에 지금 벼르고 있더라고요.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은 꼭 가져와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건 법사위, 예결위, 그쵸?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세 개는 갖고 와야 된다.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이거를 못 갖고 올 경우에 방법이 있다. 이게 보시면요, 민주당 제가 이번 주에 의원님들을 좀 봤어요. 그쵸? 의원님들을 봤더니 정말 각오가 대단하세요. 정말 각오가 대단해요. 왜 그러냐? 나 민주당 의원님들 진짜 기대가 되는 게, 제대로 6개월간 원 없이 국회를 한번 정말 개혁을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내년부터는 이제 대선 1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대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년은 대선 1년 전이니까 납작 엎드리고, 이번 6회, 6월에 개원을 하는 국회에서 12월까지 180석의 유력을 원 없이 보여줘야 돼요. 원 없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법사위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사위라는 게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요. 특히 심사권.
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그 상임위를 통과한 법들을 법사위가 또 최종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원의원 역할을 한다고 낮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 자기네들이 무슨 똑같은 상임위의 하나인데도 법사위에서 항상 딴데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 자기네들이 쥐고 흔들어요. 쥐고 흔들어서 트집 잡고 다시 상임위에서, 그쵸? 어?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사위의 심사권은 폐지시켜야 돼요. 법사위에서 이거 나오는 심사권은 폐지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똑같은 법사위도 어떤 상임위의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가 왜 중요하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후반기 국정과제는 뭐예요? 속도감 있는 개혁이 되겠죠. 속도감 있는 개혁인데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갖고 와야지. 왜? 여태까지 새누리당이 늘 자유한국당이 했던 짓이 뭐예요?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 안 시켜갖고 늘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에 결국은 주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것을 만약에 상임위에서 막다 통과시켰어. 근데 법사위에서 막 쥐고 흔들어. 그러면 국정 개혁의 동력이 자칫하면 떨어질 수가 있죠.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당연히 법사위를 가져와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결위원장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그렇죠?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지금 중요시 되는 게 뭐예요? 정부의 긴급 예산 편성이죠. 그렇잖아요. 정부의 긴급 예산 편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은 앞으로 뭐 2차 추경도 해야 되고 3차 추경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은 예결위도 반드시 찾아와야 되고. 그래서 20대 전반기는 이미 관례는 본인들이 깼어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차지하고 이미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 한국당이 꼼수를 부려갖고 본인들이 어떤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든다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주고,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민주당에서 오늘 이해찬 대표님이 아까 제가 오늘 낮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경고를 했죠.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펼칠 경우에는, 그리고 원 구성에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협조를 안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민주당이요. 180석을 갖고 있어요. 원 구성을 국회 개원을 합니다. 6월 달에 그냥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해요. 왜? 150석이 넘으니까. 150석이 넘으니까 원 국회 6월 달에 미래한국당이 막 반대를 해도요, 국회 개원을 해요. 한 다음에 국회의장을 투표로서 뽑아요. 그럼 국회의장이 뽑혀요. 그러면 상임위 배정을 합니다. 임시로 민주당이 상임위 배정을 해요.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투표하면 돼요.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별도 교섭단체를 만들어갖고 위장 꼼수정당으로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표결에 붙이면 돼요. 그래갖고 법사위원장을 지네 마음대로 뭐 이거 막 싸우고 막 이래갖고 말도 안 되는 걸 한다. 민주당 반대 던지면 돼요.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개원한다. 의장을 뽑는다. 부의장도 임명한다. 상임위원장 배비를 임의로 한다. 그리고 국회 표결에 붙인다.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저쪽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 한국당이나 미래 통합당이 민주당의 이런 국회 절차에 의해서 시작하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표결에 붙이는데. 표결에 붙이고 법대로 하는 건데, 미래 한국당이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래서 의석수가 깡패인 거예요. 들어 누우면
경비 부르면 되죠, 경비. 의사진행 방해.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 뭐 이상한 뭐 필리버 외구 토론회 이런 거긴 얘기 외구 방해 작전 쓰면 그냥 180석으로 밀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하면 돼요. 쟤네 아무것도 못 해요. 진짜 의석수는 깡패예요. 더불어민주당은요, 타협과 협치는 국민과 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명심해야 될 거는요, 타협과 협치는 국민과 하는 것이죠. 절대 외구들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국회의원들의 각오가 얼마나,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180석에 대해서 우리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지층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소리를 하세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마음속이 정말 우리 이번에 개혁에 조금이라도 지지부진하거나 그러면 스스로들이 야, 우리 지지층한테 맞아 죽어. 스스로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런 것들을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6월 1일 이후에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하실 거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달라져요. 뒤에 국회라는 민주당이라는 큰 거인이 문재인 정부 뒤에 서 있으면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세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세지는 것이고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만 좀 던질게요. 의제를. 절대 여러분들 국민 소환제 얘기하지 마세요. 국민 소환제는 4년 후에 얘기하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 180석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국민 소환제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 소환제는 정말 필요한 법이에요. 정말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국민 소환제는 정말 필요한 법이지만 사실 우리가 국민 소환제를 얘기할 때는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신해서 딴 당으로 갔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우린 자유한국당 여태까지 자유한국당 애들 저 하는 짓 보면서 국민 소환제를 그 날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 국민 소환제는 필요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중요한 법이지만 지지층에서 지금 국민 소환제를 잘못하게 얘기를 하거나 그랬다가는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요, 여기저기서 국민소환제 발목을 잡힐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못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석수가 깡패인데, 국민소환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 동네에서 3분의 1, 분명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각 지역구에서 반은 저쪽 지지자들이에요. 30% 이상은 저쪽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 소환 요건을 만들면서 여기저기서 20군데, 30군데에서 더불어민주당 왜 그러냐면 개혁의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도 낮에 잠깐 얘기했지만 종교인 과세 얘기를 했더니 그 동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목사들과 신도들이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국민 소환제로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180석을 갖고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저항 세력이 많은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개혁이라는 건 엄청난 저항 세력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개혁을 할 때는 반드시 저항 세력들이 부채질을 하고 그 개혁 입법을 낸 사람들을 반드시 속아내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국민 소환제를 지금 실시하다 보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정말 개혁적인 입법안을 낼 수가 없어요.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게 국민 소환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는 21대 국회 말미에 하자. 21대 국회 말미에 반드시 국민 소환제를 실현시키는 게 좋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 소환제 너무 좋지요. 국회의원 같지도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갖고 미래통합당 가는 이현주 같은 애들은 국민소환제로 바로 잡아드리고 싶죠. 그러나 민주당이 자칫하면 국회의 발목을 잡힌다.
엄청난 개혁들, 만약에 종부세법을 밀어붙였을 때그 지역에 종부세를 주장한 국회의원을 주민들이 소환할 수가 있잖아요. 개혁 완수 후에,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완수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우리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국민소환제 그때 가서 개헌을 얘기하자. 알겠죠? 절대 우리가 먼저 지지층들이 국민소환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개헌을 얘기할, 권력구조의 개헌을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그렇죠? 개헌은 2년 뒤에 얘기해도 돼요. 개헌은 2년 뒤에. 그 다음에 국민소환제는 21대 말기에 충분히 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국민소환제 우리가 늘 바라던 거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민소환제에 동감하나 자칫하면 이거를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저쪽 세력들이 지역구에서 야, 만약에 니네 동네 지역구 의원이 요번에 무슨 법 만들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선동을 해갖고 지역구에서 국민소환제를 해갖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일도 못하고 그거만 계속 국회의원 날라갈까 말까 그거만 생각해야 되니까 절대 민주진영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일 편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는 21대 말미하자. 알겠죠? 왜 우리가 지금 의석수가 깡패인데 우리가 뭘 소환을 해? 저것들 없는 셈 치고 하면서 할수 있는 건데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민주당에게 개혁의 발목을 잡히게 하면 안 되죠.